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스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연습해왔던 방법, 각 키별로 베이스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런이라는 거는 쉽게 각 코드와 코드 사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도록 밟아가는 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베이스런이 많이 들어가는 노래 중에 하나 유명한 곡이 서울대 트리오의 젊은 연인들이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 올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서 그 베이스런 연습하기에 참 좋은 곡이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베이스런 연습한 방법은 각 키별로 이게 이제 뭐 1625 진행이다 해서 1도 뭐 6도 마이너, 2도 마이너, 5도 7. 이 진행으로 해서 베이스런 들어가는 것도 많이 나오고 하죠. 근데 저는 주요 사마음,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사마음 1도, 4도, 5도 7. 각 키별로 주요 사마음을 가지고 베이스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사마음을 아셔야 되겠죠, 먼저. C키. C키에서는 도가 1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부터 시작해서 도레 미 파. 4도는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솔. 5도는 G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도 7, G7 코드. C키의 1, 4, 5도는 C 코드, F 코드, G7 코드예요. 그리고 D 코드 같은 경우에, 아니, D 키 같은 경우는 D 코드가 1도가 되고, 레, 미, 파, 솔. 4도는 G 코드, 라. 5도 7은 A7이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E키 같은 경우에 E가 1도가 되니까 미, 파, 솔, 라. 4도는 A가 되고 C, B7이 5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키별로 1도, 4도, 5도가 뭔지를 다 뽑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C키에서 1도에서 4도로 갔다가 다시 1도에서 5도로 갔다가 다시 1도로 오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코드별로 베이스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연습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각 코드에서 C 코드면 C 코드, C, D, E, F, G, A, B까지 다 해서 각 코드에 1도, 5도, 얼터네이트 베이스까지 연습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C 코드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되는데요. 이거는 C 코드 1도, 도부터 시작을 해서 레, 미, 파, F로 가는 거예요. 4도, 도에서 파로 가니까 도, 레, 미를 밟아주는 거죠. 도, 레, 미, 그 다음에 F, 파, 그 다음에 파에서 다시 1도로. 그러면 파, 여기가 파니까 미, 레, 도. 파, 미, 레, 다시 도, 1도로. 그 다음에 여기서 1도에서 5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 시, 라, 솔. G 코드니까 솔로 되죠? 라, 시, 다시 1도로. 이렇게. 이 마지막에 친 거는 1도, C 코드의 1도, 도, 5도, 솔이 되죠. 이렇게. 이게 1도, 5도,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도, 레, 미, 사도, 미, 레, 도, 시, 라, 오도,